날씨가 하도 더워서 오랜만에 냉면 먹으러 왔는데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 저 집이 맞다. 저 집이잖아. 거꾸로 왔어. 저기 뭐 파는 데 있었잖아, 야채 같은 거.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동차 뒷집, 송월냉면집 드디어 찾았어요. 예. 네. 아이고야.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나가다 보면 가게 있었잖아요. 아, 여기도 냉면집이 있잖아. 정천 냉면집도 있고. 아, 맞다. 여기. 예, 여기 송월냉면집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여기가 송월 원조 냉면집입니다. 직접, 어우, 손님이 많은 것 같아. 직접 사골 끓여가지고요. 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러 왔습니다. 자리가 있나? 자, 자리가 없어서. 이쪽 여기도 있네. 우리 저쪽으로 앉을까? 그러니까. 근데 상품 못 들었으니까.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자동으로 와요. 우와, 여기도 있네. 힘들게 왔다. 들고 돌아왔네. 이쪽으로 나. 물 둘. 아, 물이 있네. 우리 물량 세 개요. 덜 맵게 해주세요. 덜 맵게 해주세요. 다 매운 거못 먹는 거. 우리 보통. 저물좀 떠야 되겠다. 여기 옥수수 물 여기 있네. 야, 이 물이 먹고 싶었어. 시원하겠다. 물이 왜 이렇게 새까매? 옥수수 물이잖아. 아, 얼음이 얼었어. 와. 옥수수 물입니다. 옥수수 물. 내가 그물 사다 줬어요. 자, 옥수수 물. 옥수수 물이 엄청 시원하겠죠? 여기는 옥수수 차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얼려요. 아이고, 가위가. 이거 넣지 않았지? 이거는 그런데 오랜만에 연구가 송월 냉면집에 왔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서 한 시간 걸쳐서 여기 지금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는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저희 우리 열무김치 원래 주지 않았어요, 삼촌? 저희 따로 반찬 안 나와요. 밥해서 말씀하고 받아가세요. 말하고 받아와야 돼요? 여기가 멀잖아. 열무김치 좀 가져와야 되겠네? 그러니까. 가족. 열무김치 조금만 주세요. 삼촌, 저희 이쪽으로 와서 먹어도 될까요? 저희가 옮겨가지고. 자리 여기서 옮겨서 먹어도 될까요? 이쪽으로 옮겨서? 예. 이쪽으로 올게요. 야, 오랜만에 오니까 뭐 냉면 주문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 여기다 열무만 넣으면 되잖아, 그치? 아니, 여기 들어있는 것도 틀려. 응?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국물이 주는 거 아니야? 열무가 그치? 열무만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래야지. 열무를 넣으면 열무 냉면이 되는 거야. 가격은 같아. 열무만 넣으면 돼.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자고.
열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열무 양면이 됐어요. 어? 양이 왜 이렇게 많아? 꽃배기 같아. 이제? 그러니까.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 뭐가? 스프 아닌 것 같아. 두 가지 있는 거거든. 어, 내가 넣은 게 스프 아닌 것 같아. 뭐 넣었어, 그럼 뭐? 몰라. 이름이 막 똑같아. 넣었는데? 둘 다 좋아해가지고. 둘 다 식초 아니야? 그러니까. 다 식초겠지. 여기 식초밖에 더 있어? 소금이야? 식초 맛이 안 나. 넣었는데? 맵긴 하다. 좀 맵다. 딱 좋은데? 응? 난 매워. 봐봐, 열무냉면? 열무냉면을 바꿔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포장 열무냉면을 바꿔달라고 했어. 열무 없으면 맛이 없어.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미안해 물 좀 줘. 옥수수 물 좀 갖다 줘. 아, 매워라. 여기 이쪽은 컵도 들리다. 아유, 그치? 옥수수 차입니다. 시원하게 드세요. 아까 손님이 까딱했는데 이제 금방 빠져버렸네. 자리를 옮겨서 지금. 아우, 그렇지, 이 맛이지. 응? 이렇게 먹어야지. 종이컵을 먹는 건 아니지. 이물 더 차갑다, 저거보다.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 왔다 갔다 자리 이동하느라고. 먹다 보니까 맵네. 매워? 난 안 되네. 자기는 먹던 거 진짜 매운 거 싫어가지고 우리 동남이랑 왔을 때. 맞아. 입이 그냥 막 달아날라 그랬잖아. 또 오랜만에, 1년 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응? 가격이 그대로네? 가격이 그대로네? 응?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응? 올릴 줄 알았어? 아니야. 7,000원 아니어서 그때? 6,000원. 7,000원이야. 6,000원짜리가 어딨어? 네, 여기가 8,000원. 열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그래, 열무 없으니까 아까 응.
레몬이 왔는데 뭐가 허전하더라. 아, 예, 근데. 연도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손을 안 맵히니 먹다 보니까 맵다. 옛날에 그 언니가. 니꺼 양이 더 적었나 봐. 오늘 양이 많아. 응? 응? 나 이제 먹었어. 아이들이 맵다고 막 그러면서 난 안 매우니까 잘 먹는 거야. 매콤 새콤 달콤. 아, 안 달게도 되는구나. 이건 달아. 달아. 다음에는 열무냉면 안 달게 해주세요. 이랬네. 응? 열무냉면 안 달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필히 열무냉면이라고 해야 돼. 열무냉면이라고 해야 돼. 포장하는 것도 열무냉면 해달라고 그랬어. 열무김치가 맛있어. 부드럽고. 가성비 짱이야. 요즘에 냉면 물어본 것들은 많이 사왔어. 다른 데 가면 이것밖에 안 돼. 가격도 비싸고. 자기 놀러 오라고. 어디로 온다 그러는데 내가 밥 먹으니까 내가 그 손 아무래도 힘들다. 먹고 늦게라도 오라 이런 거야. 전화 왔구만. 뭐라는 거야. 늦게 가면 힘들잖아. 내일 토요일인데 뭐. 어디 가는 거지? 동남도 군. 역사에서 아가방으로 내려서 역삼역까지 가가지고 전승태인데 선릉에서 알아탔잖아. 응? 선릉 아가방으로 버스가 내리잖아. 선릉으로 안 오잖아. 선릉에서 내려면 셀프필드 건너편. 아니 네가 갈 때 선릉에서 내려서 갔었잖아. 선릉에서 그 건너가지고 버스 탔지. 이사이 내가 이제 거기서 내리면 역삼역까지 멀잖아. 선릉에서 멀고 그 아가방에서 내린 게 역삼역을 달라. 하여튼 이제 이사이 타야 되니까 건너편. 전철도 거라고 가는 게 아니라 건너가지고 저기 버스 타면 돼 있잖아. 어제 순실이랑 같이 가는데 거기서 갔잖아. 근데 아, 순식간 냉면 한 그릇 다 막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